동산물권 변동에 대해서도 형식주를 취하기 때문에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되는데, 우리가 점유를 이전한다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인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인도의 의미가 나오고 인도의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용어 종류입니다. 가 현실의 인도 진짜 주는 거죠. 나 간이 인도인데, 간이 인도 옆에다가 화살뼈 찍혀가지고 간접 점유 소멸, 요거 하나 좀 메모해 두죠. 간인도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을에게 빌려줘서 갑의 카메라를 을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요 카메라를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이 넘어가려면 갑이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굳이 받아서 줄 필요는 없다. 양수인 받을 사람이 이미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그 카메라는 네 거다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죠? 간이인도예요. 개념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원래 갑이 자신의 카메라를 을에게 빌려주고 있었으니까 무슨 점유자였어요? 간접 점유자였는데 소유권이 없어짐으로써 갑이 가지고 있던 간접 점유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이 인도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간접 점유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유계정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간접 점유 발생, 이거 하나 좀 메모해 두죠. 점유계정 이런 거죠. 갑이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는데 을이 카메라 팔아라 그랬더니 갑이 싫대요. 왜 싫냐? 야 인마, 지금 한창 꽃피고 카메라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파냐라고 하길래, 네가 나한테 팔면 내가 너한테 한 달 동안 빌려주겠게 라고 했더니 갑이 뭐죠? 좋대요. 팔았으니까 인도하고 빌렸으니까 돌려받고 굴이 기럴 필요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너한테 팔았지만 한 달간 빌린 거다라는 계약을 하게 되면 갑이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점유 계정이라고 하고, 그럼 을은 뭘 갖게 됩니까? 간접 점유권을 갖게 되죠. 그죠? 을이 자신의 카메라를 누구한테요? 갑에게 빌려준 형태가 되니까 점유 계정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간접 점유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점을 반환 촉구 양도지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간접 점유권의 승계, 이거 하나 좀 메모해 두시기 바라요. 이런 얘기죠. 갑이 카메라 주인인데 병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현재 카메라를 병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을에게 팔면서 갑이 병으로부터 카메라를 받아다 준 게 아니라 네가 가서 받아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을은 카메라를 받은 게 아니라 결국 뭘 넘겨받은 거죠? 반환 청구권만 넘겨받은 거죠. 이렇게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뭐만 넘겨줘도요? 반환 청구권만 넘겨줘도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특징은 원래 갑이 뭐였죠? 간접 점유자였는데 을도 뭐가 돼요? 간접 점유자가 되니까 반환 청구권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간접 점유가 뭐가 돼요? 승계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간이 인도는 뭐죠?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이 간이 인도고요. 특징은 간접 점유가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된다. 점유 계정은 먼저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게 되는 인도 방법이 뭐죠? 점유 계정이고, 특징은 간접 점유권이 새롭게 뭐하게 돼요?
발생되게 되고요.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가 뭔가요?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을 말하고요. 특징은 간접 점유권이 뭐하게 돼요? 승계되게 된다는 거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260페이지 오시면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해서 선의취득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동산에 대해서는 거의 시험 문제를 안 내요. 문제는 거의 안 된다는 말은 낸다는 얘기예요. 가끔 특히 낼 때는 이 선의취득을 내요. 이 선의취득이 또 최근 2년 동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은근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애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나와봤자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것이 뭐죠? 기본인데 기본은 뭐냐면 요거죠.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뭐냐면 선의취득이고요. 이러한 공신의 원칙은 왜 인정이 되는 거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요 정도 가지고 뭐 하게 되냐면 문제를 풀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뭐죠? 선의취득이고 목적은 뭐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요 가지고 할 겁니다. 얘는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를요. 을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의 카메라를 점유하고는 있지만 빌린 카메라니까 직계 아니죠? 무권리자인 거죠. 근데도 을이 이 카메라를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럼 이제 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양도인이 되는 거고요. 병이 양수인이 되는 거죠.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줌으로써 병이 점유를 취득했고요. 병의 점유가 선의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이라면 을이 무권리자이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선의취득입니다. 법조문 읽어볼게요. 좌측에 249조입니다. 평원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여기서 누구죠? 병이죠.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뭐한테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을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뭐하게 됩니까? 취득하게 됩니다. 의 나와 있고 인정 이유는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민법 규정 보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가와 나가 넣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번 선의취득에 관한 요건으로 갑니다. 여기다 살을 좀 붙이면 돼요. 자, 선의취득은 카메라와 같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의취득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동산에 대해서만 뭘 인정해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하니까요. 또 모든 동산이 다 선의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등기나 등록제도로 공시되는 동산에 대해서는 선의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뭘 인정해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중장비, 선박과 같은
등기등록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동사는 뭐 하지 못합니까? 선회취득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을은 양도인은 무권리자이지만 점유자이어야 하고요. 병도 양수인도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인도 방법 중에 뭐는 안 되냐면 점유 계정은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간이 인도래도 선의 취득할 수 있고 반환 충고권의 양도로도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만 안 돼요? 점유 계정만 안 되니까. 따라서 을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병의 점유도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환 충고권의 양도로서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간접 점유가 뭐가 돼요? 승기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을이 간접 점유자고 병이 간접 점유자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동의하시죠? 자, 반환 충고권 양도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간접 점유를 뭐합니까? 승계시킵니다. 따라서 반환 충고 양도로도 선의 취득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양도인도 간접 점유자고 양수인도 뭐여도 간접 점유여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인도 방법 중에 뭐만 안 됩니까? 점유 계정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갈 때 매매와 같은 거래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공신의 원칙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따라서 보호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빌린 카메라를 증여한 경우에도 병은 선의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증여도 뭐죠? 거래죠. 다시 말하면 거래라면 매매와 같은 유상거래뿐만 아니라 증여와 같은 무상거래도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 거래는 아무런 흠이 없는 뭐여야 되냐면 유효한 거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죠. 만약에 거래 자체가 이미 무효거나 거래 자체가 이미 취소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그 안전을 뭐할 필요 없어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여야지만 뭐할 수 있습니까?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양수인도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선의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인데 이 세 가지는 추적을 받기 때문에 양수인 스스로 보호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무과실은 추적받지 않으므로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자주점유는 빠져 있어요. 뭐는 빠져 있다고요? 자주점유는. 왜냐하면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질권도 선의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의 의사인 뭐는요? 자주점유는 필요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소유권과 뭐죠? 질권 두 가지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교재 보시면은 261페이지에 선의취득이라는 요건이 나오죠. 일단 갑은 설명드렸고 납은 금전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을이 갑한테 돈 300만 원 빌렸어요. 300만 원은 갑 거에 을 거예요? 을이 갑한테 뭘 빌렸다고요? 300만 원. 갑 거에 을 거예요? 을 거죠. 카메라는 누구 거예요? 갑 건데. 다시 말하면 금전이라는 거는 아주 특이한 물건입니다.
빌렸든 훔쳤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굳이 선일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을이 갑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뭐 술을 처먹든 운세랑 가든 갑이 뭐 할 바는 아니에요? 신경 쓸 바는 아니기 때문에 금전은 뭐의 대상이 아닙니까? 선의치득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수목의 집단 부동산이죠. 나무는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뭐 할 수 없어요? 선의치득할 수 없고 입도라는 말이 뭐예요? 입도 서 있는 벼입니다. 벼도자거든요. 서 있는 벼나 농작물은 뭐죠? 부동산입니다. 뭐 할 수 없습니까? 선의취득할 수 없고요. 미분리 과실도 뭐라고요? 부동산이죠. 뭐 할 수 없습니까? 선의취득할 수 없죠. 라버는 뭐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양도가 금지된 물건 선의취득할 수 없습니다. 동산이라 하더라도 왜요?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인데 양도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면 굳이 그 안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이하여 공시된 동산은 선의취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동산이니까요. 부동산 등기 이하여 공시된 동산 배운 적 있으세요?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시는데 중개 대상물 할 때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공장이 있다. 공장에 뭐죠? 공장이 있는 땅이나 건물은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장 토지와 건물과 그 안에 있는 기계 시설을 몽창 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장 저당이라고 하죠. 배우신 적 있으시죠? 안 배웠어요? 할 수 없고. 그러면 이 기계는 뭐죠? 동산이죠. 그죠? 근데 이 동산이 어디에 등기되어 있냐면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가 되게 돼요. 요거를 팔아먹었어요. 양수인은 뭐 할 수 있냐면 선의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에 하여 공시되는 동산이란 말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것도 그냥 뭐죠? 동산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선의취득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2번 양도인에 관한 요건에서 을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4번 양도인은 뭐여야 돼요? 무권리자여야 하고요. 3번 양수인에 관한 요건에서 가 양수인은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 없지만 무과실은 입증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요. 우측에 4번 양수인도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뭐는 안 되죠? 점유 계정 방법은 안 된다. 따라서 간인도나 목적물 반환증후군의 양도로서도 뭐 할 수 있죠? 선의취득할 수가 있다. 4번 거래행위에 관한 요건에서 가 거래행위가 있어야 되고 나 거래행위가 반드시 뭐죠? 유효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선의취득의 효과에 가지고 양수인은 요건을 갖춘다면 소유권과 질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선의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이제 병에게 요 카메라를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을이 갑한테 빌린 카메라를 병에게 증여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선의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병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요. 몇 가지 원칙인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면 하단에 4.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징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지금 제가 시작하면서
빌링 카메라를 팔아먹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훔쳐서 팔아먹었으면 어떨 거냐? 도품이죠. 아니면 갑이 잊어버린 것을 주워서 팔아먹었으면 어떨 거냐? 유실물이죠. 일단 만약에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병이 선의 취득한 것이 뭐라면요? 도품이거나 유실물이면 이제 병이 선의 취득했더라도 몇 년 내에는요? 2년 내에는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법조문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250조입니다. 전주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죠. 우리 민법은 항상 숫자가 나오면 숫자 앞에 말을 조심하시라 그랬죠. 언제부터 2년입니까?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면 X가 돼요? 병이 매수한 때부터 2년 그럼 뭐죠? X입니다.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병이 선의 취득한 때부터 2년 그럼 뭐죠? X입니다.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그죠?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년 내 반환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가 있는데 251조죠. 양수인이 병이죠. 도품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순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병이 무엇을 통해서요? 경매를 통해서 이 카메라를 구입했거나 아니면 공개시장에서 카메라를 구입했거나 아니면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다면 2년 내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뭘 줘야 됩니까? 대가를 보상해 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주택관리사에서 어떻게 한번 나왔냐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갑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노트북을 훔쳐다가 병에게 팔아먹었는데 병은 중고 노트북 상인이었어요. 그러면 훔쳤으니까 갑은 병에게 도난당한 날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반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병은 누구한테 중고 노트북을 구입했다고요? 중고 노트북 상인한테서. 따라서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대가를 변상해야 비로소 뭐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작년인가 지작년에 주택관리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끝입니다. 다 했어요. 그 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266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대표입니다. 선의 취득을 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의 살림을 자기의 것으로 잘못 알고 벌치한 경우에는 선의 취득의 적용이 없다 옵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거래가 있어야 된다. 거래 없죠? 그 전에 나무 잘랐잖아요. 거래가 없잖아요. 따라서 뭐 할 수 없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없죠. 2번 양수인은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양수하고 이를 점유하였는데 판례는 양수인의 무과실은 이를 추정하지 않는다. 맞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줘야 되죠? 입증해 줘야 됩니다. 3번 양수인은 점유를 취득하여 하는데 그 점유 유형에는 점유 계정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X죠. 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4번 선의 취득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동산 물권은 소유권과 질권 두 가지고요. 5번 무상으로 선의 취득하더라도 을이 갑한테 빌린 카메라를 증여했더라도 병은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 있고요. 갑은 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니까 무상으로 선의 취득하더라도 취득자가 원권리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니까 조심하셔봐. 이건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임목등기와 명인방법이 나오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느냐면 공시방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공시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요 두 가지가 뭐죠? 공시방법인데 요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경우죠. 갑이라는 분이 배추 농사를 짓는 분인데 자신의 밭에다가 배추 씨를 뿌렸더니 배추가 몽글몽글 이제 기어 나왔어요. 아직 배추를 경작할 때도 안 됐는데 을이 배추밭에 배추를 통째로 팔래요.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밭대기라고 하는 거죠. 법적으로 뭐죠? 매매입니다.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부동산이면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 동산이면 점유를 이전해 줘야 되는데 배추밭에 배추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다. 등기할 수 없죠. 그죠? 배추밭에 배추는. 따라서 요 두 가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시 방법을 따로 인정하고 있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명인 방법은 나머지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공시 방법.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통칭해서 뭐죠?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지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인지를 뭐죠? 보여주면 돼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팻말 세우는 거죠. 팻말 세우고 을 거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제 배추밭에 배추가 을의 소유임을 대외적으로 뭐 하게 돼요? 보여주게 되니까 이게 뭐죠? 명인 방법이고요. 뭐 팻말 세울 수도 있고 뭐 현수막 걸 수도 있고 뭐 에드뱅 걸 수도 있고 말뚝박 걸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 반드시 누가 나와 있기만 하면 돼요. 누가 소유자인지가 반드시 뭐죠? 나와 있기만 하면 돼요. 뭐죠?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게 농작물은 괜찮은데 수목이 문제죠. 수목과 같은 지상물도 명인 방법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팻말보다 뭐가 더 오래가요? 나무가 더 오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팻말 같은 거는 1년만 지나도 색이 바래고 글씨도 안 보이고 수목은 뭐죠? 수십 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요 팻말 명인 방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든 거죠. 그것이 뭐냐면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목의 경우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수목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으로도 거래할 수도 있고 등기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데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있지만 요 팻말이 완전한 공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명인 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저당권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명인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도담보. 양도담보가 뭐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어떤 물건도 다 양도담보는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뱀장어도 뭐죠? 양도담보 설정할 수 있었잖아요. 양도담보 설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그래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명인 방법을 통해서 수목에 대해서 저당권은 설정하지 못하지만 무엇은요? 양도담보는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양도담보를 통해서 뭘 이전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끝이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하단은 이제 8절에서 물권의 소멸이 나옵니다. 저번 주에 한 거 복습이에요. 자, 다시 한번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합니다. 법률에 의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 건물이 무너졌어요. 건물의 소유권이 소멸되겠죠. 말소 등기, 등기를 해야 돼요?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소멸돼요. 안 해도 되겠죠. 왜요? 건물이 무너지는 건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그죠? 계약,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하지 않습니까? 등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 말소 등기가 없더라도 물권은 뭐죠? 소멸됩니다. 넘겨보시면 판례는 뭐냐면 토지가 포락됐다는 얘기죠. 땅이 쓸려 내려갔어요. 그러면 땅이 없어진 거니까 뭐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뭐죠? 소멸된다는 얘기고. 2번 소멸시효는 뭐만 걸리죠?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죠?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그럼 예를 들어 지상권이에요. 그럼 20년 동안, 기간은 몇 년이죠? 20년입니다. 20년인데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자, 그러면 20년이 완성되는 순간 소멸될까요? 아니면 말소 등기래야 용익물권이 소멸될까요? 다시 한번 계약과 단독행위와 같은 법률행위는 뭘 합니까? 등기를 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계약인가요? 소멸시효가 단독행위인가요? 소멸시효는 사건이잖아요. 시간의 경과잖아요. 따라서 뭐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20년이 되는 순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은 뭐죠? 소멸됩니다. 이거 외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다시 한번 아직도 나는 법률행위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큰일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률의 개념이 안 잡히고는 민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물권의 포기입니다. 등기해야 돼 할 필요 없어요. 아 참 힘드네. 포기가 법률행위인가요? 법률행위죠. 단독행위잖아요. 등기해야 돼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된다. 왜요?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니까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뭐냐면 물권의 이런 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권의 포기는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 거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포기는 뭐죠? 단독행위므로 법률행위므로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따라서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얘기했더라도 아직 소유권이 뭐 된 건 아니에요? 소멸된 건 아니고 말소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은 뭐죠? 소멸된다. 왜냐하면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저번 주부터 계속이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혼동입니다. 혼동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내는 편이고 혼동에 대해서는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대표 예제가 나와 있지만 이 사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때 뭐죠? 뭔가를 이렇게 복잡하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교재 안 읽어보셔도 돼요. 제가 정리하는 것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그만입니다. 일단 혼동의 개념이죠.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때 둘 중에 쓸모없는 권리, 불필요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한다. 물론 이것도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뭐가 돼요? 소멸돼요. 자, 어떤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복해서 뭘 갖게 됐냐면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전세권을 또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전세권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면 필요해서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에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전세권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세권이 소멸되면 누가 피해를 봐요?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니까요.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요.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가 전세권자고요. 2순위가 저당권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저당권자가 받게 되는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만약에 소멸된다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2순위가 1순위로 뭐죠? 순위가 승진돼서 저당권자가 돈 다 받아가고 전세권자가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한다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유권과 광업권은 권리의 성질상 뭐 되지 않냐면 혼동되지 않는다는 건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최근에는 혼동으로 한 문제를 내기보다는 지문으로 집어넣고요. 지문으로 집어넣는 형태로서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끄시고 교재는 읽어보지 마세요. 연습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교재 273페이지 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와요.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갑 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뭐죠? 저당권인데 중복해서 뭘 갖게 됐죠?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토지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1번 해가지고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2번에서 B가 뭘 가지고 있죠?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A 저당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A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B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요 B의 저당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돼요. 왜요? B에 뭐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B보다 뭐가 있는 것도 아니요.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따라서 2번 갑토지 A가 1번 저당권을 B고 2번 저당권을 가졌을 경우 B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저당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얘보다 뭐가 있는 것도 아니요.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3번 갑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면 자 이런 문제죠.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갑이 모두 갖게 됐다면 굳이 뭘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죠.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경매받자 먼저 지지상권 경매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때는 저당권도 쓸모가 없는 권리니까 저당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므로 저당권 운동으로 소멸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뭐죠? 지상권. 중복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 지상권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겠죠? 계속 보시면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었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네요.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다고요? 저당권.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면 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5번은 결국 뭐냐면 지역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지역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겠죠. 5번 지역권자가 승역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지역권은 뭐죠?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이걸 제가 대표 예제를 선택한 이유는 물론 기출 문제인데 공부하는 방법은 내용 보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하신 다음에 이 문제를 통해서 뭐만 하시면 돼요? 연습만.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구나라고 딱 캐치만 하시면 잊어버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점유권으로 갑니다.